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죄는 당연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서도 이재명 지도체제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방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. 지지자들은 물론 지도부, 민주당 의원들까지 다 나와서 내일 법원 앞에 집결해 무죄 판결을 위한 마지막 여론전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. 최선우 기자입니다. 첫 사법 리스크 시험대를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참석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. 쏟아지는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. 내일 대표님이 1심 선고 앞두고 계신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대신 민주당 의원들이 나섰습니다. 무죄는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유죄를 가정한 질문엔 이 대표 체제의 굳건함에 방점을 찍었습니다. 이재명 대표의 지도체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하나의 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?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며 검찰의 불공정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. 무죄에 대한 확신들이 좀 많이 강해진 상황이고 또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는 걸 눈으로 계속 확인해 왔던 시간들이기 때문에. 민주당 지도부와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대표 응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일각에서 나오는 사법부 압박이라는 지적에도 이미 판결문은 나왔을 것이라며 개의치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. 여기에 친명계 최대 조직 더민주혁신회의는 총동원령까지 내리며 법원 앞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.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.